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시작할 텐데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왔어 친구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아 밖에 비도 오고 딱 교회 가려고 딱 나왔는데 아 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비 맞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또 시험 기간이고 쉬고 싶고 그럼에도 이 자리를 지켰다라는 건 분명히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실 말씀을 하실 줄 믿습니다. 파이팅! 자,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우리 예배의 시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한 주를 지내고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학교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나눌 텐데 이 본문은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한 고백이에요. 찬양 중에 얘들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 알아요? 이 시편에서 따온 찬양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든 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말씀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씨에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데 저는 비 올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내려오는구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왕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가든지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향기로 물들이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어디서든지 정말로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배가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 그 자리에 그 곳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주님 한 번만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리고 요즘 남북한의 관계가 점차 개선이 되고 계속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를 안정시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면서 또 하나님을 때로는 잊고 지냈음을 반성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저희가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저희의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항상 계속 의심했음을 반성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제 한 몸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학생들이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시험 기간 중에 많이 힘들지만 다들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고 계속 본인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함을 알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또 요즘 교육 정책이 또 대학 입시가 계속 변화하면서 계속 혼란을 겪고 있는데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바뀌어서 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주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도 무사히 잘 마무리가 되어서 남북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도록 해주세요. 파라 찬양팀과 호산나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문하 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것을 세상 속으로 나가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또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항상 헌신해 주시는 선생님들께도 학생들이 항상 선생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서 상호 간에 계속 긍정적인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